주요 단신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영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교회연합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 교회는 성명을 통해 철저한 군사문화 속에서 상관에 의해 누구나 동성애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보호보다 더 시급한 인권보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반포교회가 오는 28일과 31일 새생명축제를 엽니다. 이번 행사엔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배우 성병숙 집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어린이들을 위한 와우 페스티벌도 개최됩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한국과 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2017 우크라이나 성시화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교계 지도자와 기독 실업인이 교류하는 자리로 한인 선교사를 격려하고 복음 집회를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해남 땅끝 마을 그룹홈 아이들을 돕기 위해 미래를 잇는 프레젠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룹홈은 가정해체,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